오, 베란다로? 아, 공간 너무 좋다. 저기 앉아서 이렇게. 네, 좁은데 저만의 힐링 플레이스. 아... 뭐야? 아직 안 끝났구나. 아직 안 끝났. 아니 원조 본업, 원조 본업 나오네요. 심지어 잘해. 들어봐, 들어봐. 밖에서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밖에서 아니, 뭐야 노래방인가? 한강에서 유람선 타다가 아파트인데?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야. 왜 노래방이 저기 있어 이래. 느낌이 그 홍대의 그 노래방수 노래방수 어, 느낌이네요. 예. 거기 단골이었거든요. 와, 약간 밖에 거기랑 보이는데. 떡볶이 제가 와이프 어릴 때. 너도 오늘만은 기억하고 있겠지. 벌써 만난 지도 1년이 됐어. 아, 살짝 의미 있다. 네, 힘이 드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너 혼자 부를 때는 마음이 짤이 나면서 부르는 거죠. 멋있다, 이거 멋있어. 야, 그러니까 까치가 보러 오죠. 그치? 구경하러 온 거 나라도 구경 오겠다. 저런 거 뭐 하나. 원래 누가 오면 더 신나요. 더 신나게. 그 많은 직장에서 거짓만 볼 게 있는 거야. 언니 노래! 아, 지아 너무 좋아했는데. 본업이네요, 본업. 내 여자라서 내가 지켜야 한다고 너를 또 일어났어. 별명이 나온다, 나 이제 저기 근처 지나갈 때마다 한번 쳐다봐야겠다. 대박이다. 나도. 명곡인데. 수련을 좀 하다 보면 트라우마 없이 자연스럽게 무대를 더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준 되게 소중한 하루였어요. 아.